안녕하세요. 키워드림 김성훈 전문가입니다. 오늘은 SK이노베이션, 현대미포조선, 롯데케미칼 세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SK이노베이션입니다.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정유산업에 대한 부담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작용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, 또 자산 유동화에 따른 재무적 투자에 대한 여력이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, 전체적으로 오히려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정유 쪽보다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현대차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대한 2차 전지 납품에 따른 배터리 사업 가치 상승이 현재 반영되면서 최근 주가의 흐름이 이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전년도 연초에 시장 점유율과 올해 연초에 시장 점유율 자체를 봤을 때 시장 점유율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측면은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고요. 2차 전지 사업은 적극적인 해외 생산 공장 증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고, 생산성 향상에 기반하면서 수익성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.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화인데요. 현대미포조선입니다. 두 번째 종목 현대미포조선인데, 2020년 신규 수주는 목표치가 25.6억 불 정도를 잡았었는데 한 90% 정도는 달성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약 100척의 수주 잔고 중에서 70척 정도가 PC선으로 구성이 됐고, 전 세계에 발주된 PC선 선박 중에서 점유율이 46% 정도 되면서 거의 과점 상태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중형 LPG선도 81%로 독보적인 입지를 정유 조선사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. 최근 기간 조정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, 신규 수주 달성이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갖고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고요. 세 번째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. 최악의 상황을 터널을 벗어나면서 작년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 중에 하나였던 화학업종에 대한 유화와 함께 더불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. 2021년도 영업이익 자체는 1조 5천억 정도로 업종 내에서는 최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, 또 대산 공장 재가동으로 인해서 올레핀의 대폭 증익이 긍정적인 그러한 부분이고, 또 정제마진은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지난해보다는 안정적인 회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 마진 속도에 대한 부분 자체는 좀 회복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. 그리고 첨단 소재 쪽에서의 호실적도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고, 화학 제품뿐만 아니라 화성 제품 쪽에서의 시황도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. 이상 키워드림 김성훈 전문가였습니다.